이른 아침 인천항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모터사이클도 바다를 건너왔네요. 백령도에 내리자마자 모터사이클은 언덕을 힘차게 올라갑니다. 꼬불꼬불 숙련된 솜씨로 올라간 언덕은 끝섬 전망대입니다. 강화도를 이을 인천 두 번째 여행지는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섬 백령도입니다. 이번 백령도 라이딩의 주인공은 로얄 엔필드의 클래식한 새 모델 인터셉터 650입니다. 백령도는 처음입니다. 자, 백령도 투어에 앞서서 지도를 좀 보고. 지금 여기 전망대거든요. 전망대인데. 제일 먼저 두무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백령도 여행의 1번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백령도 절경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이 사곳 해변길을 한번 좀 정말 광고 찍듯이 한번 바이크를 타고 신나게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타 트인 해변을 달리는 모터사이클,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뭐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은데 우선 천안함 위령탑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서해 백령도 하면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길이 굉장히 곡선도 완만하고 오르막 내리막도 굉장히 가파르지도 않고 라이딩하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부드럽게 굽은 커브길과 낮은 구름들이 백령도 라이딩의 매력입니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역에서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104명의 승조원 중에서 58명은 구조되었으나 46명은 끝내 죽음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죠. 그 당시 라영철 기자는 취재 기자단의 한 명이었습니다. 아, 참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찹찹합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령도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회병대 횟집. 그 아랫집은 백령도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백령도 주민들도 추천하는 식당이죠.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홍합밥과 산낙지 밥입니다. 맛을 본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죠. 재료를 많이 넣어주니까 그냥 맛있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료와 정성 아끼지 않고 타고난 손맛이 더해지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싱싱한 산낙지에 부추, 참기름 넣고 슬슬 비벼주면 식감이 다릅니다. 산낙지의 맛도 좀 살고 또 이게 부추
아까 그 간장 맛도 까나리 젖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린 맛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또 관광지에 가면은 라이딩 목적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백령도의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산낙지 비빔밥 괜찮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다의 우유, 굴. 바람을 느끼는 모터사이클을 즐기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여행. 힐링을 위한 최고의 취미네요. 라이더들의 궁금증 하나. 백령도에는 주유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5천 원만 좀 주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 원만요. 섬이라서 그런지 휘발유 가격이 1.5배 정도 비싸네요. 하지만 백령도를 라이딩하기에 주유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 백령도 인생 라이딩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사곳 해변은 이탈리아 나폴리 해안과 함께 세계에서 딱 두 곳밖에 없다는 천연 비행장입니다. 썰물이 되면 단단한 교조토 해변이 나타나 비행기가 달려도 바퀴가 빠지지 않죠. 이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을 달린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기회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여기가 라이더들이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의 라이딩 드디어 시작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다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달리고 싶습니다.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 다닐 때와 또 오프로드를 달릴 때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느낌. 이 모래바닥, 좀 단단한 모래바닥이지만 조금은 이렇게 쿠션감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우리 흔히 말하는 깍두기 타이어로 된 듀얼 퍼포즈 그런 바이크 같으면은 좀 더 새로운 느낌일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어떤 일반 우리 그 네이키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쿠션이 있는 스펀지를 달리는 그런 느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한없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사곳 해변이 정답입니다. 라이더들은 바이크를 정말 재산 목록 1호로 가족 다음으로 1호로 여길 만큼 소중히 여기죠. 네. 이걸 내가 지금 자전거 만들어서